접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접선이라 하면은 구리가 들어가 있는 모든 선을 접선이라 합니다. 예. 구리가 들어가 있는 모든 선을 접선이라 하고 특징자 구리선이다. 우리가 구리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정용 배선 그렇게 벽 속에 들어가는 건물 지을 때 벽 속에 들어가는 배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구리가 굵습니다. 네. 예. 피복이 얇은 반면에 구리가 굵습니다. 네. 네. 예. 주로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보면은 구리가 통구리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구리선으로 쳐주고요. 돈을 좀 많이 쳐줍니다. 이런 거는. 근데 일반 잡선, 예, 뭐, 컴퓨터선이라든가, 그러면은 뭐, 전원선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답터 전원선. 모든 가전제품의 전원선, 또는 컴퓨터 전원선, 뭐, 이런 하는 잡선. 구리가 들어가 있지만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구리가 들어가 있지만은요, 이렇게, 피복이 두꺼운 대신에 안에 구리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잡선이라 합니다. 예,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가격이 별로 안 쳐줍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수거해가지고, 고무상에 가져가면은, 또, 고무상에서 이제 공장으로 가져가면은, 이 처리 비용이, 구리를 추출하는 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구리 양보다는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리 양은 얼마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잡선으로 처리하고, 예.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키로에 한 800원씩 쳐주고요. 일반 이제 배선 작업에 나오는 안에 통구리가 들어가 있는 굵은 구리, 굵은 선 이런 것들은요, 구리로 쳐주지만 피복을 벗겨가면은 아무래도 동으로 가격을 맞춰주지만은 그냥 이렇게 피복을 벗기지 않고 일반 우리는 이제 고물 줍는 사람들은 이걸 벗기기 힘들죠, 이렇게 일일이. 벗겨가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쳐주지만은, 벗기지 않고 이렇게 가면은, 그래도, 키로에 뭐, 1,500원씩 이렇게 쳐줍니다. 이거는 800원, 한두 배가량 차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또, 우리 잡선 이런 것도, 잡선은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잡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잠시만 모아도 이렇게 한 자루씩 모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 모아서 이제 큰 자루에 옮겨 담아가지고, 고무상에 팔려고 하려고 합니다. 예, 요거 한 10kg 정도는 나오겠네요. 10kg만 되면 한 8,000원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한 자루 하면 한 8,000원 나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그렇긴 해.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까 그렇지, 새벽으로 이제 고물주로 이래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놉니다. 예. 며칠만 주면은 뭐 한두 자리씩 것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눈여겨 사람들이 뭐 값어치 있겠나 생각하고 그냥 막 지나치가지고 사람들이 안 주워 가거든요. 예. 안 주워 갑니다. 예. 가위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버려진 고장난 막 폐기 처분한 거 이런 거 보면은 골목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쓰레기 이렇게 버려놓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가정의 배선 공사라든가 인테리어 공사하고 나면은 이런 이제 전기 배선들이 많이 놉니다. 이런 전기 배선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예,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버려놓을 때가 있는데 이런 날은 좀 행진하는 날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잡선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예, 좀 돈이 되는 거 있고, 일반 잡선, 키로에 800원 하는 거 있고, 키로에 한 1,500원 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 양은냄비 대비해서는 이 부피가 조금, 뭡니까? 많이 나가는 대신에 가격은 좀 덜 나가더라도, 그래도, 박스라든가 다른 일반 고물보다는 돈이 됩니다, 이게. 주소 보면. 예. 예, 오늘은 잡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